네, 안녕하세요. 저는 CG온의 김미근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6년이 되는 회사고요. IT 최초 사회적 기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셜 댓글 라이브리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주 전도유망한 벤처 회사입니다. 오늘 세바시 청년이니까요. 저는 제가 창업을 할 때쯤이었던 20대 초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꿈을 꾸게 되면서 좀 오버를 많이 했어요. 막 사설도 오려 읽고, 뭐 9시 뉴스 녹화해서 보고 막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전 제가 되게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또 강점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오른쪽에 얼굴 빵빵하고 이거 바가지 머리 한 친구가 저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치 않게 방송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그때부터 60명 중에 한 명의 패널로 이 방송 생활을 시작하다가 점점 비중을 늘려가서 나중에는 제가 메인 MC를 보는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이 되게 돼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원탁 토론이라는 EBS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때 제가 한국 최연소 시사 프로그램 MC라고도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이 저한테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아가 엄청 못생겼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안 그래도 덧니가 심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이 앞니가 빠질 뻔하다가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치아가 엄청 못생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이 모든 방송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교정을 하러 치과에 갑니다. 근데 치과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레지던트들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느낌이 정말 좋진 않았어요.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특이한 병이 있었더라고요. 그 턱뼈가 마모가 되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턱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얼굴이 엄청 커다랗고 빵빵하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 젖살을 이렇게 빼면서 얼굴 윤곽이 잡히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7세 미만에 끝났어야 정상인데 저는 21살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교정을 한다면 제 얼굴이 왼쪽으로 이제 틀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정을 받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저는 교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무서웠고요. 이제 그때 제가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그 병원 문을 열고 보는데 하늘이 노란색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한목증이라는 병을 얻어요. 그 말을 아예 하지 않는 병인데요. 뭐 심하게 겪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앞뒤가 모두 막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너무너무 우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병을 이제 앓으면서 세상을 원망했죠. 이건 저한테는 거의 자연재해 같은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무 짜증이 났고 너무 우울했고 억울했고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 의지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두 달쯤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세상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넌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난리야? 왜 스스로를 이렇게 달달 볶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좋았어? 뭐 유명해지는 게 좋았어?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알듯말듯 조금씩 제 생각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어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흐르고 흐르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너무너무 흥미롭게도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겨났고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너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흥미로운 공간은 거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했어요. 근데 이 인터넷이란 공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인터넷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상에는 의사도 있고 경찰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아직 없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느라 바쁘고 다치느라 바빴던 거죠. 그 제가 이 너무나 흥미로운 이 공간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뭔가 바꿔보겠다는 마음만 먹는 것 같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들이었습니다. 한두 명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고 사실 일반인들의 피해도 너무 심각했었어요. 근데 특히 고 최진실 씨가 저한테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건 최진실 씨는 이혼하셔서 아이 둘을 양육하는 엄마였고 근데 이 국민들의 질타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들을 남겨놓고 자살을 선택하셨죠.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네티즌들 너무나 가혹하게도 이 스스로 죽음을 이끌도록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나 흥미로워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팀을 모았어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뭐 캠페인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온라인 토론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기획해보고. 근데 온라인이란 공간 자체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고안하는 일까지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만들었던 플랫폼 필터링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설을 쓰면 개나리, 식판 이런 걸로 바꿔주든.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천재적인 네티즌들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DB 때문에 카지노를 막으면 카점 지점 노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 실패라고 말아먹을 뻔했어요, 사업을 한번.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기가 막힌 플랫폼을 고안해내게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댓글 시스템은 댓글을 달때 회원가입을 해서 이 아이디가 있어야 댓글을 달잖아요. 주민번호 인증을 해서. 근데 저희는 그걸 과감히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의 프로필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글이라는 인지를 드리는 거죠. 여기다 쓰고 떠날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는 인지를 줬고요. 더한 거는 이 댓글이 쓰여지면 이 컨텐츠 하단에 남는 게 아니라 이 SNS로도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난 상황이어도 한 번은 접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잘 쓰고 싶어 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기가 막힌 플랫폼을 한국에 14,000여 개 사이트가 사용 중에 있고요. 월간 670만 명이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언론사, 주요 언론사 250개 정도로 꼽는데요. 250개 중에 90% 넘는 점유율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본다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댓글은 뭐 저희 라이브리일 확률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잘 쓰지도 않을 거고
이 모양이 좀 바뀌긴 했으나 뭐가 달랐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라이브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고 있죠. 그래, 뭐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을 것 같죠? 잘 해결했어요. 처음에 이 플랫폼을 달았을 때는 거의 스패머들과의 전쟁과 가까웠어요. 악성 댓글러들과의. 근데 처음엔 정상 댓글에 한 평균 470% 정도가 악성 댓글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서비스를 공급해 오면서 지금은 이제 2.7%로 아주 효과적으로 낮춰서 악성 댓글 문제없이 여러분이 언젠가 발언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댓글을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댓글 문화를 만든 거죠. 재작년에는 400%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요. 작년에는 250%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게 막 즐겁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실컷 일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도 아주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은 매년 해외 워크숍을 갑니다. 전 직원을 9박 10일로 회사를 비우고 떠납니다. 저희 그냥 가서 먹고 자고 수영하고 먹고 자고 수영하고 뛰어놀고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를 4년째 했고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입사하고 싶은 벤처로 뽑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해외 워크숍 때문만은 아니기를.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됐건 저는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제가 제 자랑을 실컷 했습니다. 저희 회사 자랑도 실컷 했고요. 제가 다시 이제 그 성장통을 겪던 20대의 제 이야기로, 그리고 저희 식구들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청년분들도 많고 학생분들도 많으신데 분명히 성장통을 겪고 계실 거예요. 난 뭘 해야 되나? 뭘 하면 잘하나?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아마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고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저는 뭐 한목증까지 알아가면서 겪었는데요. 누구나 그 정도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저처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꿈을 직업 상태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양쪽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고민을 조금 더 잔인하게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체 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낼 때까지 끝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꿈을 쪼개고 분해하고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꿈이 아니라 내 자신도 쪼개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더 모르겠고, 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더 모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기대도 있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나운서나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멋있죠. 근데 그럴듯하고, 근데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하고 싶어, 나는 나를 원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브랜딩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모호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 꿈이 분해되면서 내가 분해되는 것 같은 그 느낌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만약에 그 고민을 철저하게 겪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사 시즌이 되거나 뭔가 진로를 변경해야 될 때 원서를 한 50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는 내가 정말 하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핸드폰만 보면 너무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래서 IT 회사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가 50개로 쪼개지고 분해될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시간도 쫓기고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괜찮죠. 그 회사가 정말 여러분의 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큰 꿈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원석에 비유하면, 원석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냥 큰 돌이거든요. 그냥 큰 돌만 껴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원석을 놓고 세상에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얘를 계속 깨고 부수는 거예요. 계속 깨고 부수고 도전하고 안 했던 일도 해보고 안 가봤던 장소도 가면서 계속 깨고 부수는 건데, 만약 그럴 기회가 없다면 스스로가 깨야죠. 나는 왜 이게 하고 싶었나 계속 질문하고 솔직해지고 작아지는 경험을 겪어야 돼요. 원석이 작아지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모가난 부분이 윤이 날 때까지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호되 겪었다고 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안 겪겠어요. 훨씬 겪겠죠. 근데 저는,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정말 그 모가났던 부분이 윤이 나면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석 같은 꿈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반짝거려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부딪히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짝이는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